169쪽? 아니, 오늘 10시부터 10시? 10시부터 아까, 아까까지도 친구랑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방송하고 있다고? 분수 때문에 둘 다 분수 때문에? 공부 방송을 하고 있다고?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둘이 통화하는 거예요, 그냥. 아, 무슨 공부했는데? 저 수학 그 잠깐 모르는 거 이렇게 풀다가 과외 숙제하고 있었는데 아... 모르는 거 막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일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구인데 어. 이 친구는 이제 아 온라인 친구야? 네. 중2거든요. 이제 중2라서 이제 중3고 선행하고 있다는데 선행 그까지밖에 안 남았어 하면서 그럼 너는 어디까지 남았는데? 그래서 나 수한대! 아 뭐 경상도 친구야? 네 그쵸 부산에도 있어요. 아 부산에도 있어? 네 부산이랑 그 다음에 뭐지 용인 쪽에 한 명 더 있어요. 아우 되게 전국 단위로 보였나? 몇 번? 러시아 쪽에도 한 명. 러시아? 네 한국인 친구인데 러시아로 이민 갔어요. 아 이제 러시아에서 살면서 이제 인스타에서 준비하는데 오 신기하네 인스타네 완전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야? 실제로 만난 적도 딱 한 적이 있어서 아 실제로 만난 적도 있어? 러시아 실제로 만난 애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친구도 실제로 아, 만났었고 부산 친구도 실제로 러시아 친구도 네. 실제로 만났었어요 오 한국 왔어가지고 신기하네 1213? 네. 1213번? 네. 아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한 그 문제구나 네. 자, 일단은 이게 12개가 계속 나오는데 답이 14개라서 계속 14개 뭐 이유가 있겠지? 자, 보니까 우리가 이거 일단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으로 써주면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림 그렸어 안 그렸어? 그랬지? 그래야 돼 이런 거는 1, 2 이렇게 원이 생겼다 하고 A는 마이너스 2, 0 그러면 여기에 A가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A, 마이너스 2, 0 중심이 여기 위로 움직이는 P에 대해서 A, C, P 중심이 여기가 지금 C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네? 아니? 네, 맞습니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P가 뭐 여기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P가 어디를 가더라도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겠다, 그렇지?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사네. 4인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높이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지금? 지금 여기가 높이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 이렇게 높이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h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2보다 작고 0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0이 높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될 수는 없는데 일단 h 범위가 0도 있긴 있는 거잖아. 물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이긴 한데 음수는 쓰지 말자 그냥. 높이 넘어가도 그냥 0개월이다. 이렇게 쓰자 그냥. 2보다 작거나. h는 0보다 크고 2보다는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작거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h가 이 범위에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2의 h인 거잖아, 그치? 얘 넓이가 지금. 그러면 h가 이 범위라면
EH는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몇 개 나와? EH가 자연수인 게? 1, 2, 3, 4인가? 하도 두 모 있잖아. H는 4가 안 되지 않나? H 2 안 돼? 네, 아까 그 H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로 1, 2, 3, 4, 아니 그러니까 H는 여기인데 EH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잖아. 그러면 1인 애가 여기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 1인 애가 EH가 거기가 하나, 둘. EH가 2인 애가 또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 하나, 둘. EH가 3인 애가 또 어딘가에 있겠지? 하나, 둘. 4인 애가 어디 있어? 여기 한 개. 그렇지 않아? 여기는 넓이가 1이네. 여기는 넓이가 2이네. 아... 여긴 넓이가 3이네. 여긴 넓이가 H가 자연수이면 H가 자연수란 말은 없는데 넓이가 자연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있겠지? 넓이가 1인 애가 한 개, 넓이가 2인 애가 여기, 넓이가 3인 애가 또 이렇게 있고, 넓이가 4인 애가 또 한 개 있고, 위에 7개, 아래 7개, 그러니까 총 14개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해되니? 또 있어? 다른 거? 딱히 없다고? 그 정도로 잘 풀면은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RPM이 모르는 게 한 개밖에 없다면은 네. 시험지도 거의 하나만 틀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바이센한테 물어보니까. 아, 바이센한테 물어보고 그래? 바이센 너무 푸시긴. 바이센 너무 푸신다고? 바이센 그때 서울대라고 하지 않았어? 아, 아니구나. 다른 분이구나. 바이센 대학생이야? 뭐 아는 게 없어 바이센에 대해서? 네, 네, 저 딱히. 아니 누가 나를 가르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딱히 그냥. 너 쌤도 쌤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르니? 네. 아 그래? 딱히 관심이. 아 그래 관심이 없어? 너만 너만 아는 거 아니야? 제 사소책이 너한테 관심이 생기고 없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보통? 아니요. 아 그래? 딱히 신경을 안 써. 아 신경 안 써? 잘만. 아 그래? 어디든지 상관없지 않을까? 옛날에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군요 하고 다시 까먹어서. 아 그래? 친구들 중에 여기저기로 간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였는데 멀리 간 거야? 아니면 그냥 멀리 있는 친구였고? 가까이였는데 멀리 간 친구들이 아. 대부분이고 멀리 있는데 그 한 친구를 통해서 같이 알게 되면서 멀리 있는 친구랑 가까워지는 게 많아요. 와 신기하다. 이 방학 때 다 러시아 가지, 누군 이탈리아 가고 있지, 누군 제주도 가고 있지, 누군 부산 가지. 진짜. 그게 연락이 계속 되는 것도 신기하네. 전화번호는 서로 있으니까 이제 심심하면 통화하고.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저는 통화하고 친구 라이브 키고 하는데 저는 장난하다가 이제 둘이 같이 그림 그리시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켰다가 저 그림 그 친구보다 약간 잘 그리는 편인데 저 그리다가 이제 야 너 그림 괜찮나 안 돼 이러길래 저 바로 꺾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새 그러고 노는 거다 신기하네. 아니요 저는 저희가 그렇게 노는 거지 요새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 그래? 요새는 되게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까.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까지 폰이 없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노는 거 하면 보통 몸을 부대끼고 노는 거예요. 아니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면 저희도 그렇게 노는걸요? 막 학교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 막 저기 뒤에 가가지고는 막 싸우고 있던데요? 막 그러지. 네. 그리고 말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싫어. 막 레슬링하고 막 네 맞아요. 막 말뚝박기하고 말뚝박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했죠. 그냥 싸웠던데.
보는 때가 학기 초반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좀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그런 거지 뭐. 진짜. 애들 다 어디 가는데 저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그냥 이거. 어딘가 가고 싶어? 네. 아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네, 뭐? 여행 좀 가고 싶어. 여행? 애들은 유학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딜 가잖아. 이번에 뭐 방학 동안 어디 갈 계획 없어? 없어. 오늘 잘해야지 가죠. 그냥 이 친구들 방학 동안 어디 막 많이 놀아다니던데.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 응.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학기 또 학창 시절에 또 소중한 추억들이 있지. 경기도 네. 경기도 있던 친구가 경기도 광주가 있더라고요. 아 전라도 말고 거기 있는 친구가 그래서 홍대 온다에 가지고 날짜가 좋아서 갈 거고 있는데 그 친구 2월 달이면 저 3월 달에 갔는데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1학년인데 엄청 재밌어요. 말이 통해요. 다 다른 일본어는 너무 유치해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태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아, 그냥 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친구가 걔랑 뭐 어떤 걔랑 친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나이가 다른 거 아니야? 나이가 달라요. 근데 그냥 친구하더라고요. 아무튼 둘이 이렇게 친했는데 저도 이 친구랑 친한데 어쩌니까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친하게 지내요. 나이가 다른 거 어떻게 친해지지? 재밌던데요. 학생 때는 무조건 같은 나이 아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같은 그게 있어서 그래. 같은 취미가 있고 같이 덕질을 하니까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든 친해져야 된다는 감각이 좀 있어. 희한한 공부는 좀 못하긴 하는데 나름 그래도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중2인데 중3과 진도를 아직도 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선에 안 했을 수도 있지. 쌤도 선에 전혀 안 했어. 네, 그래도 살짝 걱정돼가지고. 걱정돼? 지금 수상도 제대로 나는 못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 들어보면은 또 약간 그러니까 경기도가 자기 말로는 깡촌 같아요. 깡촌? 서울에 비하면 너무 깡촌 같다고. 서울에 비하면 그렇게 제가 막 우리 30분 거리에 강남역인데 이러니까 와 진짜 이러면서 우리 왕복이 2시간일 거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반응이. 근데 좀 약간 걔도 있고 그다음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일곱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서 사는 거. 아 일곱이 지금 2010년도 태어났는지 말하는 거야? 네네 한참이에요. 2010년도? 2010년도? 아, 한 살 어려워. 2010년도 나 군대 있을 때. 네,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우리 학교에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간 케이스거든요. 이제 가기 전에 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가가지고 울면서 갔거든요. 네, 어쨌든 찌든지 연락이 가끔씩 되는데 이제 그저께인가?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다가 너무 거리가 먼가 봐요. 영상 통화 중에서 끊기는 거예요. 거리랑 상관없어요. 그냥 와이파이가 계속 렉이 걸리면서 와이 끊기는 거예요. 그 친구 와이파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데이터를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야 그냥 끊자고 그냥 끊었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아 재밌게 나름 좀 나름? 질서요 그냥. 네 그리고 네, 같이 라이브 하던 친구 말로는 저희 극성 팬이라고 생겼다는데 저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아 방송을 하니까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통화하면서 같이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친구는 라이브를 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좀 많이 들여오는 거야? 그거를? 네 한 400여 명 찍었을 거예요. 400? 네. 아 그 방송 아, 뭐라고 그 계정이요? 팔로우 한 사람이 400이라는 거야? 아니요, 다섯 보는 사람 방송 키면 400명 가서 보는 거야? 한 번에? 와, 제목 큰 거 아니야? 400이면? 아니요, 그냥 그림 그리다 보면 억울
최고가 오늘 찍었던 최고가 467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00몇 명이 제 그림을 그 친구가 대신 올려주거든요. 그 계정 따로 있어요. 그 제가 그래서 나름 제 계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폰이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나의 공식 폰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올려줘요. 제가 사진을 보내면은.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길티라는 거? 하나 그려서 하나 이제 올려달라고 했는데 800몇 개가 하트가 생긴 거예요. 그 방송 플랫폼이 어디야? 틱톡일 거예요. 어? 틱톡일 거예요. 틱톡? 틱톡이 우리 그 여기 유튜브 안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야? 네, 그런 거. 이제 그게 라이브 권한이 제가 제 계정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278인가? 그 정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하는데 저 쫄레비라고 주로 그냥 그림 그리면은 겁나 웃겨요. 걔가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적는 거 보면 이제 저한테 궁금한 게 많나 봐요. 다른 반응 보는 거 재밌어요. 최근에도 모작한 거 올렸다가 하트가 10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긴 좋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좀 뭘 진짜 보지도 못하는데 뭐 400명 400명 제법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봤을 때 최고 피크가 네, 10시부터 지금까지 방송한 거니까 꽤 길게 했죠. 아침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끊고 있어요. 막 시청자들 소통도 하는가요? 네네. 네, 중간에 밥 먹기 전에 잠깐 그림 그리다가 저는 이제 밥 먹고 나서 라면 그리는 거 막 천번 주고 막 이렇게 훌훌거리면서 먹는 거 소리 다 들려가지고 못 먹고 있냐고 좀 있다가 네, 저는 네, 그림 되게 이제 그림 그리다 이게 너 그림 개졌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툭 끄고 나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숙제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 맞냐고 이제 숙제하면서 사람이 죽어라는 소리를 들리고 다 읽어주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근데 너무 웃겨. 아 진짜. 근데 그 방학이라서 할 수 있는 건지 방학이 아니면 또 못해. 그림 그려서 그냥 보내주면 알아서 올려주더라고요. 이번에 영탄 해봤는데 주접 댓글이 많아요. 주접 댓글? 약간 그림 길 쩔어요 같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안 쩔는데 그냥 진짜 문제 풀다가 낙서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옆에 막 공식 같은 거 있고 막 그런데 그거 생판 올리고 난 나를 보정해서 올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날것 그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시험 기간에 한번 올리는 게 진짜 많이 떠요. 시험 기간에 다들 공부 안 하고 했던 거 같아. 400명 볼 정도면 제법 수익도 나오는 거 아니야? 네? 400명 볼 정도면 제법 수익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네. 폰 받았대요. 그 수요일날 밤에 잠깐 켰다고 하는데 자기 말로는 네. 얼마였지? 4만 원인가 폰 받았다고 해서 후원 말고 그 방송해가지고 시청자들 들어오면 막 그리고 돈 주냐? 그건 없으니까 시청자들 후원을 해야지 돈이 들어요. 4만 원 정도 후원 받았을 거예요. 400명이면 시청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딱히 돈을 내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거 아니어도 다른 방송 플랫폼 보면은 그거는 막... 근데 이제 팔로워가 천 이상 넘어야 돼요. 그래, 딱 제한이 있는 거지 숫자가. 그리고 이제 미자면은 안 돼요.
아, 미성년 자는데? 네, 미자는 원래 방송하는데요. 네, 이제 그냥 그 친구가 뭐 성인 좀 하고 나서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못 알아봤고. 오늘도 아마 저 그 그림 그리면서 같이 했는데 누가 갑자기 쏴가지고 얼마였지? 3,000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받은 거라서 제가 달라갈 수도 없어가지고 분명히 나한테 쏟고일 건데 저도 이랬어. 근데 돈 달라고하기 좀 그렇잖아. 반반 나누자 그래. 그냥 반반 나누자. 그냥 그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면서 그냥 이걸 하는 거지. 그 굳이 통화를 하면 그러니까 통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해주는 거라 가지고 제가 달라고하기 좀 그리고 걔가 개인적인 방송을 많이 켜가지고 이를 저 말고 그 친구한테 더 까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냥 쫄렸을 때 그냥 그림 그려주면 됐다. 방송거리 없을 때 해주는. 네. 화이트 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과거하면서 다. 실 친구들이랑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본 경우도 많아요. 되게. 링크만 주면은 다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약간 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뭐? 줌은 아, 줌은 디스코드 같은 거?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 봤어. 여기저기 둘러보면은 금손인 사람 많아요. 그럼 옆에다 이제 맨날 적어놓거든요. 아, 그림 개쩔어요. 근데 뭐 딱히 약간 엄청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안 써가지고 엄청 잘 그린 사람들은 프로 아니야 그냥? 엄청 잘 그린 사람은 화보를 안 해요. 놀랍게도 화보는 잘 안 쓰고 그냥 다른 그게 있어요. 약간 맨날 자기 그러니까 그림을 같이 안 그려줘요. 잘 그리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이비스나 아니면 크리스튜디오 켜가지고 방송에다 이렇게 비추면서 그냥 집어서 그려요. 그것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저희는 다 같이 그려야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자기 캐릭터 그려놓고 이제 이거 누구 이렇게 아이디 적어놓고 하는데 저는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캐릭터 그려놓고 비우신 이렇게 적어놓고 하거든. 옛날에 막 게임 같은 걸 했는데 같은 길드원 중에 한 명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방송하는데 이렇게 그림 막 그리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막 그렇게 들어온다네. 어디 막 게임 맞아요. 회사에서 이런 캐릭터 그려달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보통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건조 그림 그리거든요. 근데 저는 커미션을 받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어가지고 보니까 잘 그리더라고. 그냥 방송을 하는 트위치에서 하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림만 딱 그리고. 네 맞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잘 그리더라고. 같은 길드원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나 이것도 그려달라고 이것도 좀 그려달라 몇 번 부탁을 했거든. 네 그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니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니케 받아도 유료니 케를 받아가지고 웬만한 금손들과 이제 친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진짜 지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말하면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친구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따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런 적도 있어? 네, 좀 많아요. 많다고? 좀 두세 명 대답도 그랬는데 한 명은 연락이 끊겼고요. 두 명밖에 안 나왔고 한 명은 이제 고1 들어가시는 저는 선배분. 고1? 한 명은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훨씬 늦었어요. 친구는 이제 돈 받고 그림 그려주는 친구라서 엄청 잘 그리거든요. 와, 그거 돈 받은 걸로 자기 또 신청이나 다시 다른 사람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고. 근데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 돈을 너무 많이 받아요. 얘는 또 왜 안 오지? 뭔가 신문 봐야 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제시 있어요. 그건 그 다음 18단원.
따라다가 시간 다 갔네. 18단원 개념도 봐야 되고 18단원 문제도 봐야 되고 개념 볼래? 개념. 아, 개념이요? 아직은. 아직은? 일단 문제 그 네 개 먼저 봐도 돼요? 문제 네 개? 18단어? 네. 근데 저거 공신한데 그림 그려서 자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안 주셔. 원래는 주기로 하셨는데 계속 까먹으셔. 아, 좀 몸이 무겁지. 우리 어려운 거 좀 넣자. 어려운 거야?
건데. 아니라고. 여기서 최소값을 찾는 거 아니에요? 성분 길이의 제곱이 아닌데. 아니 왜 안 와? 한 명은 결석 이유지. 아, 한 명은 아프다고 결석이고 한 명은 그냥 감감 소식. 이거 과일화 돼버리네.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예? 여행 간다 했었나 오늘? 수요일에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뭐야? 잠깐만 아 오고 있다는데? 버스가 막혀서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디 먼저 여행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어디 어디 간다고 얘기했었어. 좀 문자로 보내줄게. 아 이거 그거다. 그거 하고 오늘 대칭이도 끝내고. 원방이랑 대치 테스트 끝내고 집합 들어가고 집합으로는 들어가요? 어? 집합으로는 들어가요? 집합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뭐 여기 하고 있으려고? 대치로? 그 친구 걱정된다면서 중2인데 중3 나가고 있는 애 너의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너 아직 중3인데 아직까지 수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 진짜 너무 심한 게 그 라이브 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등학생분이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공부 그렇게 못할 건데 왜 특성하고 관계 낫지 않냐고 라고 말해가지고 진짜 처음 그럴 거야, 이러고 특성화고 가 얼마나 되냐고? 그 미술 그쪽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특성화고 그러니까 대학 안 가고 어. 그 취업하는 아 그 인문계 실업계 그거 말하는 건가? 약간 그런 거 같아. 요새는 그런 단어 안 쓰는 거야 실업계? 아 요새는 특성화고라고 하는 거를? 예고라고 하죠 보통 예고. 이제 미술이나 어. 예체능적으로는 예고라고 옛날 사람이라 아 저거 저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고 어, 댓글 읽어주는데 그 친구가 아니 저 그래서 이거 얼마 전인데 아 고등학생이라 안녕 다행히 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요새 좀 물리 시험 보고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가 너무 막혀가지고 혹시나 너 언제 그 여행 갔다고 했지? 언제 가는 거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너도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보자. 다음 주 일요일에 쌤 보충을 할 거거든? 네. 너도 오고 얘도 오고 다른 데도 오고 싶어? 어? 너도 오고? 아니 여기 오고 싶어? 아니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 일요일 시간이 안 돼. 지금 너도 시험 보고 있지? 네? 시험 보고 뭐 없니? 아 있을 뿐 좋으신
18단원 그냥 통과했고 18단원은 문제는 하나도 통과 못했네. 17단원 두 번 듣고 통과 못했고. 희윤아 그거 얼마 남았어? 저 아직 소문제도 못 풀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일단 소문 더 나가고 그거 남는 시간에 하자. 아 저기서 거의 다 풀려. 얘는 앞으로 가야 될까? 그 뒤에도 해야 되는 거지? 네. 어 그거 좀 이따 하자 그러면. 이거 원해방전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 이거 같이 보고 그러면은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원방이랑 대칭이도 팩트 그 진행하고 이거 질문 좀 해도 돼요? 그거 진행한 다음에 그거 끝나고는 봐가지고 집합 나가거나 아니면 저거 제시션 보는 걸로 할게 오늘. 자 일단은 19-5번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직선 예에 대해서 이것과 대칭. 그러니까 지금 얘가 대칭 선인 거고 얘가 대칭 이동을 하는 도형인 거고 그렇지? 네. 그림 먼저 그림에서 한번 해보자. 자 쟤는 y는 x-2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렇지? 얘가 지금 대칭 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건가? 네. 그러면 여기가 2. 지금 이 빨간색이 대칭이동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대칭이동 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양이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겠다, 그렇지?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런 파란 직선. 네. 근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 L을 기준으로 얘에 대해서, 즉 여기 점이죠. 이 점을 보면 얘가 이 흰색을 대칭선으로 삼아서 여기에 가겠지, 지금 여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둘이는? 연결을 하게 되면 중점이 여기 흰색 선 위에 있는 거고 여기 노란색은 이 흰선이랑은 직교하는 거. 또 여기 또 어떤 점을 잡으면 걔가 여기로 대칭 이동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 중점이 여기고 여기는 직교할 거고. 그러면 사실 한 두 점만 잡아놓고 대칭 이동 한 다음에 두 점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여기서 원하는 반은 여기 이 점을 우리가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잡아놓고 그 임의의 점에 대칭하는 점들이 어떤 자취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걸 구하라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라는 거야. 여기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점인 P의 자취의 방정식.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임의의 점을 A, B라고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취 여기를 P라고 놓고 X,Y라고 하자. 이 X랑 Y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지. 약간 괜찮아? 자 그러면 얘랑 얘의 중점이 어디? 여기 흰색 위에 있다. 근데 흰색이 어떤 애? 얘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은 2분의 X 플러스 A 빼기 Y점은 2분의 y 플러스 b 그 다음에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를 기울기가 얘에 수직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x 빼기 a분의 y 빼기 b 얘는 얼마? 얘가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지금. 괜찮냐 여기까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A랑 B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런 지금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A랑 B를 우리가 X, Y로 이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저 식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파란색의 식인 거. 자,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얘 먼저 보자. 얘는 y-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우리가 2를 곱해서 y만 넘겨보자. 그거를 왼쪽에다가 써주고 2를 곱한 다음에 y 플러스 b를 넘기면 여기는 y 플러스 b가 되겠지 지금. 그 다음에 이쪽은 나머지 애들은 남아있는 상태인 거니까 x 플러스 a는 그대로 써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러면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본인이 지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a를 x, y 돼서 쓰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할까? 더해볼까?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2y, 우변은 2a 마이너스 4인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건가?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빼볼까? 빼면 좌변은 마이너스 2b, 우변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4. 그러면 b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a, b가 무슨 관계 있다고? 전원 관계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a는 y 플러스 2, 그 다음에 b는 x 마이너스 2, 빼기 4는 0. 이게 바로 지금 뭐 x랑 y의 관계식인 거고 파란색의 함수식인 거지. 얘가 답이겠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x는 2x, y는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6은 0. 얘가 바로 파란색의 식이 되겠다. 그치?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오케이. 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보죠. 근데 이제 이건 원해가는 숙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너무 정성을 들여서 풀면 나는 좀 못 풀었어요. 많이 못 풀었다고? 저도 잘 안 풀리거든요. 몇 문제 풀었어 너? 저는 딱 두 장 정도 풀었어. 두 장 못 풀었다고? 여덟 문제. 여덟 문제 남은 거야? 네. 몇 문제 남았어? 그 정도 남았어? 그럼 시간이 비슷하겠네 둘이 푸는 거. 근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려고.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어쩔 수가 없다니. 아니 그거 풀면서. 야, 숙제 그거 하나 내렸는데. 아니 그거 풀면서 있는데 친구가 누가 죽어나가는 소리 들린다나 봐요. 야, 누가 보면 불가를 풀어도 알겠다. 아니 어렵다. 빨리 그거 하고 오늘 방금 10분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 짓고 배치미동도 마무리 오늘 짓자. 뭐 세 문자 주고 나가 뭐하니? 너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네. 여기 친구는 오늘 많이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 온다고 그러고 친구는 몸이 많이 안 좋은 친구 같더라고. 몬스터 맨날 마시고 있어. 원래 몸이 좀 약한가 봐. 몬스터 많이 마시면 무정부세요. 그래? 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마셨는데. 붕붕 드링크. 저도 마셨다가 무정부 생겨서 질려가가지고. 붕붕 드링크라고. 쌤이 그때 말했잖아. 하루에 두 잔 잤다고.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막 이상한 거 있잖아. 막. 이런 것들 막. 아, 혼합해가지고. 있었어, 그때 모습. 선배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레시피가 있었어. 붕붕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내일 에너지를 막 끌어다 쓴다 해가지고. 그런 거 마시면서 못했지. 그 당시에. 맨날 이렇게 에너지를 끌었으면 앞으로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생각에 맨 고등학교에서 신경 좀 많이 줬을 것 같아. 야, 선생님 그때 키가 안 컸어. 선생님 중학교 졸업했을 때 키가 178이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2년 동안 2cm밖에 안 커가지고 아빠가 키가 좀 크거든. 유해진 아빠 키 189. 우와. 아직까지도 아빠가 나보다 키가 커. 180은 많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큰 건데 아빠가 워낙 커가지고 아버지 나이 때 189면 진짜 큰 거거든. 그래서 나도 사실 더 클 줄 알았지. 중학교 졸업할 때 되게 키가 큰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좀 약간 평범해지더라. 아마 그것 때문에 키가 안 큰 것 같아. 잠을 안 자가지고. 초등학교 때 키 그대로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 좀 다르잖아. 남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키가 좀 큰 편이고 여학생들은 보통 중학교까지 가면 키가 거의 다 큰 거고. 키 클까요? 초등학교 때 멈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자 좀. 자야 키가 크지. 잘 먹고. 저 4대 키가 그대로 이거 안 커요. 아니 저 초등학교 때 막 여자애들이 전보다 훨씬 컸는데 중학교 돼서 걔네들 다 따라잡고. 원래 남학생들이 조금 늦게 큰 편이고 늦게 오래 큰 편이고. 초등학교 때도 남자애들보다 작았는데. 괜찮아.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크다고 느껴졌던 게 160 정도 되는 거 160 안 돼가지고 괜찮아. 키가 뭐 될래? 커봤자 용골만 안 좋아. 아니 근데 크면 좀 걸어다니면 간지나잖아요. 다 한때 늙으면 다 소용없어. 이거는 괜히 관절인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그 피를 뭘로 잡았어요? 이렇게 있을 때 네. 지금 얘가 대칭선 네.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 직선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대칭이동을 된 선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a, b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시키면 뭐 이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x, y 피라는 애들이 거고 얘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지금 파란색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얘 xy의 자취의 방정식 xy의 관계식 이것이 누구라는 거잖아. 그렇지? 특징이 어떤 특징? 이러면 중점의 직교 그러면은 x 플러스 a 그게 중점이 저기 첫 번째 중점이 치면 흰색 선 위에 있는 건데 이 흰색 선이 바로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중점이 저 등식을 만족시켜야겠지. x 좌표랑 y 좌표를 집어 넣으면 기울기가 x 마이너스 a 분의 y 마이너스 b죠. 그렇지. x 마이너스 a 분의 y 마이너스 b 또는 뭐 a 마이너스 x 분의 b 마이너스 y도 같은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마이너스 1이겠지. 여 흰색이 지금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집 다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갈 것 같네. 아, B가 X 마이너스 2였어요. 저것까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선생님 바꿔왔어요. 아 그래? 아니니? 아 틀렸어. 내 답이 좀 이상해. 이해되지? 뭐 하고 있는 건지? 걱정해? 원반 테스트. 여덟 문제 맞으려나?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니. 이거 기본 문제야. 처음 배운 입장에서. 이런 거 한번 식사해서 강의. 전세계단이네. 어려울 수 있겠다. 전세계단이야. 근데 이거는 풀었어요. 왜 세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초적으로 원방을 어려워해. 어? 네가 자기야. 왜 자꾸가 나와? 어. 에이는 Y에 대한 식이 나오고 B는 X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았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 이렇게 나오고 어, 그걸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B는 X에 대한 식 아아 A는 Y에 대한 식 그런데 A랑 B가 저 관계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A랑 B 대신에 X랑 Y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저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좀 이따 같이 하자. 진짜? 우리 뒤에 한 거 여덟 문제 풀었어. 일단 솔직히 하고 있어 봐. 네, 딱 여덟 문제 맞추려고 마지막 문제도 풀었어. 자, 그래.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센 좀 많이 보잖아. 센으로 따지면 B의 B거든. B의 중, 중단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 제대로 했으니까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야. B의 중 정도니까. 이거 B랑 관련된 걸 적고 그 다음에 그 B를 A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 B가 네.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식이 나오잖아,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가지고 A는 뭐 X에 대한 뭔가 식이 나온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플러스 2야? 아니, A는 안, B가 나왔어. 아, B가 나와? 아, A는 뭐 Y 뭔가? B는 X 뭐고? X-C. X-C? 여기도 뭐 나오지 않아? A 플러스 V 해야 되는데. 어, 여기 두 개가 뭔가 나오잖아, 그치? X랑 Y에 대해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네.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잖아. 네. 그게 XL, Y의 자취의 방정식인 거. Y걸 찾아야 되는데 머리가 하기 싫대. 하기 싫다니 이제 막 시작했잖아. 머리가 엄청 쓰고. 오늘 방송한 거 뭐 에너지를 다 썼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요.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송 못하게 해달라.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가 지금 길을 빨리고 왔잖아 오늘. 아니 근데 제가 빨렸다기보다는 저는 수학 문제 풀면서 더 빨린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9시 그러니까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아, 빨리 풀어 빨리 풀어. 저 그때 중에 한 시간만 졸고 나머지 다 수학했는데요. 빨리 풀어 빨리 풀어. 12시에 깨가지고 3시까지 풀고 12시에 깼다고? 그때까지 잤다 된 거야 지금? 네. 12시에 깨서 몇 시에 잤는데? 뭐 한 1시? 몇 1시간 잔 거야? 네. 와 짠다. 아니 그 안 깨우면 그렇게 돼요. 저 그때 호사를 노리고 있네. 12시에 옛날에 자가지고 그 다음날에 12시에 깬 적 있어요. 어제랑 똑같긴 한데 그건. 쌤도 시험 끝나면 막 이틀 동안 자고 그래. 그건 쌤이 여태까지 안 자니까 첫째 잠이 한 번에 울어서 거잖아. 보도 원방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자, 처음 문제부터 힌트 필요하면 힌트 줄 테니까 하나씩 보자. 1번 문제 힌트 필요하니? 잠시만요. 저 이게 섞여 있어요. 꺼내줘.
영화관 필터를 누르지. 쌤이 이거 화요일 처리하라고 뚫어서 주지 않았었구나? 아, 평균한데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옆으로 넘기면서 그래? 섞여버렸어요. 빠졌어? 1번 힌트 필요해? 2번 필요 없지? 3번 4번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시 풀어본 거, 너가 다시 풀어보고 이거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거 힌트 필요하면 지금 질문하라는 거야?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유제랑 개념을 계속 보면서 풀어가지고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힌트라도 공부하라. 아, 그래서 어떤 시간이 없을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네. 오케이. 9번 보자. 아 이거 순서대로 섞였어. 아 네. 그래서 자 9번 보니까 정확하게 그림은 안 그릴게. 한쪽은 그냥 어떤 점인 거고, 한쪽은 뭐 그냥 원이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가 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점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 이러고 한번 써보자. 예.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인 어떤 점이 있겠지. 예. 이 점에 지금 좌취를 구하라는 거잖아. 예. 우리가 얘를 X,Y라고 할 때 이 X,Y를 A랑 B에 대해서 쓸 수 있겠다, 그치? 예. 근데 A랑 B는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인 거잖아. 네. 그러면 그 A, B를 우리가 X, Y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중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는 뭐 2분의 A, A-B 이렇게 나오면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사실은 A제곱 B제곱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ab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 ab의 관계식을 exy로 바꿔놓으라는 거지. 어떻게든 이걸로만 표현을 하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라는 거지.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 중점이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A랑 마이너스 2의 중점 이게 X인 거잖아. 아 그러면 저기 그러면 A는 2X 플러스 2가 돼서 A 자리에다가 저거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A, B가 그 임의의 점이잖아요. 응. 이게 원 전체를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뚜껑 세길 거 아니에요. 그 원의 넓이를 둘레길을 구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요식을 여기 이 XY로 쓰라는 거야. 이 XY로 이거를 바꿔 쓰라는 거지. XY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이해되니? 제가? 머리가 이해가 안 돼? 다시 한 번? 안 듣고 있었어가지고 오케이. 문제를 저도 이거 헷갈렸어. 자 다시 9번. 여기가 지금 점 A.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계의 원이야. 여기 원의 어떤 점이랑 이 점의 중점의 좌취의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어떤 임의의 점 A, B를 잡아. 그리고 이 점과 이 A, B의 중점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인 거잖아. 얘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점. 그러니까 얘를 P라고 놓고 이거를 우리가 X, Y라고 하자. 얘들이 모여있는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X랑 이 Y의 우리가 관계식을 구해야겠지. 근데 어떻게 구해야겠어? 얘랑 얘의 중점이 얘인 거니까 하나만 써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를 2로 나눈 게 X인 거잖아. 그러면 A는 뭐가 돼? 2X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를 X로 쓸 수 있는 거고 B를 Y로 쓸 수 있겠지. 네. 근데 A랑 B가 무슨 관계 있어? 그걸 저기다가 그치 집어넣으면 우리가 X랑 Y의 관계식을 알 수 있겠지?
관계식을 알면 그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거. 도형을 그렸으면 둘레를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둘레는 뭐 반지름 말씀하는 거. 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원이겠지? 나오는 게. 저는 그럴 걸요. 아마 조기가 저렇게 되니까. 아마 원이겠지? 원이 원이. 그러면 원. 그 선생님 저거 조기로, 저 A랑 저 원의 중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랑 그 거리를 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랑 원의 중심의 거리를 구해서 거기서 반지름을 빼가지고 그걸 지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될 것 같은데. 헛소리.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말한 대로 하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의 중점,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의 중점을 하면은 그게 아마 지름일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그런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계산이 안 나오는 수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은 진짜 좀 그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얼마나 했다고? 아니 그냥 그 방송. 아 방송. 그래, 방송 그만해라. 공부해라 이제. 목이 너무 아파요. 빠르게 살리구나. 아이네 아이. 제가 기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이 아니야 아이? 저 이예요. 아 이야? 네 저 강남역에서 예쁜 언니 있어서 인스타 봤어요. 그렇구나. 아.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중근이 나오게 하려면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이에요. 그것도 헷갈리는 거니?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라면 4분의 1이요?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 0이라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 b는 0이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넘기고 넘기면 a의 절반의 제곱은 b랑 같다. 즉 얘의 절반의 제곱이 얘랑 같으면 그거는 완전 제곱식. 4분의 1이네요. 대학이지? 하방에 대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야. 이상한데. 너 그만 풀었니? 등수로 나와서요. 좀 뭔가 이상해요. 등산이 실수가 나고. 저 이거 11, 12를 둘 다 힌트를 받아야 돼. 11, 12? 네. 희훈이 11, 12 힌트 받아야 되니? 잠시만요. 12번은 필요하다고. 11번은 11번 보자. 50이네? 네. 희훈이는 풀고 있어. 할까? 11번 보니까 J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A랑 수직. 기준이 일단 마이너스 1.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네. 어떻게 구했어? 공식 배웠잖아, 그렇지? X-Y에다가 KX. 그러고? 아니 여기 11번. 네.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써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거 어렵다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완전 그냥 개념 묻고 있는 거잖아. 나 개념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X, M 하나 붙여가지고 다른 식으로. 써봐.
해봐. X 마이너스 Y. 네? M. X 마이너스. 여기 여기서. 그게 지금 거기 문제의 답이야. 네, M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을 저기 한 식에다가 앞에다 붙이면 되는 거야. 맞아. 아 그럼 식은 어? 아 저거 진짜 잘못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정석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m x제곱 플러스 a y 0 이거 아니야 거기서 m이 얼마라고? m이 마이너스 1이다 이면 나오는 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얘기지 어제 교정을 지나는 네. 앞으로 좋지 그러면 이제 왜 저렇게 들리기만 자꾸 외워 그거 공식 네. 아 이거 왜 공식을 외웠거든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인 거고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야? 원 그치 원 이용이는 왜? 아니 답이 좀 이상한 거 어? 답이 이상한 거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답이 이상한 거지? 힌트는 충분히 받은 거지? 네 아쉽다 이 정도면 힌트가 아니라 답을 알려준 걸 수 있어 네 그렇긴 한데 선생님 혹시 빈종이 있으세요? 빈종? 저 연습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에 에이 설마 수직인 걸 모르는 건 아니지? 직선이 수직이다 네. 조건이 있잖아 직선 수직인 걸 것 네. 그거 쓰면 되잖아 아니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수직이래 마이너스 1 되게 곱해가지고 어 그렇지 기울기 마이너스 1 어 두 직선의 기울기인데 하면 마이너스 1이다 아 그걸 여기다 또 써놓은 거지 아까 말했던 m이 마이너스 1과 다른 경우야? 네 22번은 좀 오케이. 이건 아직 10번 보고 있니? 뭐? 지금 어떻게 할지는 알 것 같은데 아, 그래? 12번 힌트 들어갑니다. 12번 힌트 들어갑니다. 두 원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이게 그 둘이 그 지나는 그러니까 둘의 교점을 지나는 그 선을 구한 다음에 원이랑 그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하는 거.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대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여기에 거리를 지금 거라고 나와있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이렇게 이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을 그리면 어떤 특징이 있어?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고 이렇게도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지? 펀트 기억나지? 현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기억 안 나? 현을 수직 2등분 반대로 그러면 원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수직 2등분한다라는 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현을 수직 2등분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 알고 있고 여기 R 그다음 여기 R 알고 그다음 여기 D 알고 그 R 아니 그 B 말이 2분의 1이에요. 여기
4분의 1. 2분의 1이지 않을까? 누가 맞다 할 것 같은데? 4분의 1.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한번 삼각형을 그려봤더니 이 삼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거든?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여기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수직이에요. 그것까지는 말해주기 어렵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길이도 구해보고 이 길이도 구해보고 이 길이도 구해보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와. 네, 이렇게 해도 될까? 그 한 그러니까 둘이 빼면요, 그 직선이 나오잖아요. 저 직선이랑 한 원의 교점 두 개를 그냥 구해서 그 두 개의 길이를. 그것도 괜찮다. 그게 훨씬 쉽게. 여기서 이 직선을 구해 이렇게. 이거 직선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직선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러면 여기 반지를 말고 여기 D 아는 거니까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여기 길이의 두 배인 거잖아, 형.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거리 공식 써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이 이렇게 교점이 지금 있어.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를 구해야 돼. 요거 길이. 그런데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직선으로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뭐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한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겠네. 여기가 지금 직각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파라볼라에 의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이게 두 배니까. 근데 형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2등분 되는 거니까 여기 거리가 D라면 현의 길이는 2D가 나온다는 거지. 일단은 두 원이 적선의 방정식을 인식을 좀 봐야지. 방금 12번을 사지 않았니? 두 원이 교점을 지나는 거? 아, 그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나는데 계산이 부족하네요. 사실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걸 구하면 기울기를 알아요? 기울기를 아냐고? 그, 아까 그 M 값이 11번 말하는 거야? 근데 12번에서 12번에는 M이 없는데? M을 왜 빼야 돼? 아, 그냥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빼면은 이거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나오지 않아? 왜 두 개 빼야지? 두 개 빼면 나와요. 왜 빼냐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는 게 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만 이 말이잖아. 우리 원래 그 두 교점을 지나는 그 방정식이 뭐야? M 뭐 A라는 원의 방정식이랑 B라는 원의 방정식. 이게 지금 뭐야? A와 B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거나 직선인데 M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는 거 아니야? 그냥. 왜 여기 M이 마이너스 1이야? 왜 M이 마이너스 1이냐고? 자, 얘 오케이. 자, 이게 식을 써보면 M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지금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x1, y1이라는 좌표가 있대. 이 x1, y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된대. 그 말은 이 점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좌표라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겠어? 이 그래프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지.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런데 얘가 어떤 모양이야? 원.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1의 방정식의 모양인 거잖아. 마이너스 1이 아니, 아 마이너스 1이면 그 직선이 되니까. 그렇지.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지금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인 거다.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얘를 0,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그 좌표를 지나는 원이라는 거고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얘를 0,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점선이 될 때 저렇게 두 점에서 접할 때 그 직선에 구하는 공식에 m이 마이너스 1이 넣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모양이잖아. 이제 알았어? 그래?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몇 번 말했어요? 몇 번 말하지 않았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얘랑 얘랑 거리분석 써서 그거에 두배를 아니지? 아 이게 아니라 피타고라 써서 뒷값을 한 다음에 두배를 한 거. 두배라는 것도 까먹고 있어. 거리분석 써야 돼.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x를 하나를 넣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를 쓸 때 이렇게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아 그리고 거리 공식이요. 거리 공식을 위에는 여기다가 x를 하나 넣는 거. 지금 여기가 좌표가 뭐야? 여기가 막 0,0 집어넣으면 되겠네. 0,0부터 여기 파란색 직선까지 거리. R은 T 얼마? R은 1. 그렇지. 그러면 라디 T 구할 수 있겠네. R은 1인데 0,0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1인가? 마이너스 1은 1. 그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저기서? 밑이죠. 스몰 d 라는 거겠지? 두 배는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어. 쌤이 계산을 안 해봐서. 맞아요. 근데 거기 제대로 나왔으면 저기 그게 스몰 d야? 나왔었어요. 아 그래? 뭐 다 포기하는 거야? 그래도 시험이야. 여기서 아니 여기 어차피 자랑하는 거 주신 것 같은데. 네. 두 번 그렇게 나와서 그냥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면은 어? 1분의 아니 2분의 루트 2단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2를 그렇지. 그게 그게 스몰 d라는 거죠. 아 그게 스몰 d. 1에서 4분의 2. 1에 그러니까 저 r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빼면 저 큰 d가 나온 거. 큰 d의 제곱 아니? 큰 d에다 2를 곱하는 게 답 아니에요? 그렇지. 큰 d에다 2를 곱하는 게 답이지. 스몰 d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몰 d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아 깜짝이야. 시험이야 시험. 얘들아 시험이야. 얘들아 지금 수업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이게 진짜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지?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아예 안 적었네요. 15번이요. 13번 괜찮고. 잠시만요. 아직 안 갔어요, 거기. 어? 15번. 14번 괜찮고. 14번은 괜찮은데 13번은. 아, 15번 이거 좀 학살인데? 근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빡대가 되어서. 아, 이거 지금 풀고 있었어요. 아니 뭐냐, 15번. 아, 아닌가? 이거 아니야?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 그거랑. 15번 이거 넘어가? 잠깐만요. 일단 풀게요, 일단 풀어볼게요. 아, 이제 다 풀어야 돼, 너희들? 네. 아, 그럼 네. 여기서 이제 풀면서 질문해 보는 거? 근데 빨리 해야 돼, 너희들. 오늘도 또 퓨즈 시험 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네? 네? 아니, 4번부터 안 풀리는 건 뭐지? 여기는 뭐지? 4번은 풀리가지고 이거 안 지. 아니 무슨 시험을 학교를 보려고 그래. 선생님, 선생님. 응. 저희가 이 원의 방정식이 몇 번? 15번에 아, 15번. 원의 방정식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응. 이거랑 저 직선의 교점 그 식을로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아까 그거랑 똑같겠지? 여기에 원이 있어. 네. 그 다음에 쟤는 이런 직선이래. 네.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여기 얘를 구하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고 원의 중심 알고 있으니까 네. 뭘 구할 수 있겠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네. 그 다음 또 뭘 구할 수 있어?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R을 구할 수 있겠다. 아. 그러면 또 여기 라지 D 구할 수 있겠지? 네. 답은 그러면 2D가 되겠지?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네. 5,0이니까 근데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해줘야 돼.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니? x ax minus b ax plus, ax plus by by plus c는요.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여섯 문제 나왔어. 네. 아, 그러고 보니 대칭 이동은 하나 안 풀겠구나 문제를. 좀 풀었었어. 그래? 대칭이 하나 안 풀었어? 그 숫자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다가 못하겠어가지고 이거 조금 풀었는데 진짜 진짜 조금 네 문제. 도영이 이 정도 몇 문제야?
열여섯 문제? 나머지 쓸 거야. 열여섯 문제. 새로 내셔야 될 수도 있어. 진짜 볼 수 있나? 지금 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시험이 좀 큰 거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시험부터 시험 공부 좀 나. 아 어려워. 도영이 이동까지 숙제를 내줄까? 계속 못하지 않았어. 그럼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 수가 많다. 문제 수가 많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40문제 정도 되는 거. 40문제가 많은 거야? 많죠. 아무나 하면. 70점만 못 넘어가. 주말에 나올 생각 하고 있어. 저 내일 올게요. 내일 온다고? 내일 주말이잖아. 아 내일은 내가 안 돼. 야, 내일도 근무야. 이게 무슨 문제 찍은 건지는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봐. 모르겠어. 주말에 특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말에 원래 수업이 있어. 아 그럼 화목토 소리가? 그런 건 아니고 토요일에 맞춤 수업이 있어. 너희 때문에 쌤 일요일까지 출고 다니면 쌤 7일 동안 출고 다니는 거야. 그렇네. 그러면 쌤도 편하게 아, 안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부르시면 쌤도 부르기 싫어. 너희가 하도 안 하니까 같이 하라는 거지. 하긴 하잖아요. 하긴 했으면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야 돼. 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더 어려운 거 주세요. 그런 말 나와야 돼. 쌤 저희 무시한 거예요. 쌤, 응? 17번 문제. 17번. 그 T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여기에 근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길이를. P의 좌표 몰라도 아 T의 좌표 몰라도 구할 수 있어. 그림으로. 원 이렇게 있어. 네. 접선은 그었어. 네.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이런 쉽네. 다 쉬운 문제라니까. 진짜 이런 쉬운. 우리 저거 3학년 2학년 때 질비도록 많이 했잖아. 접선의 길이 해가지고. 아, 했구나. 했구나라는 얘기. 접선. 아, 이런 쉽네. 어려워 보이지만. 다 우리가 풀고 있는 거다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너희 학교 가서 올라갔을 때 이런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아? 아 그래요? 이런 문제는 다 그냥 너희한테 맞추라고 주는 그런 문제인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너희들 이제 변별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중에 너희들 공부해야 돼. 변별을 여러 되는 문제들을. 이거는 평균 올리려고 되는 그런 문제들이야. 아니 저희를 왜 구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분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대학교 보낼 때 뭐가 평가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찍은 문제인지 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제가 풀이를 깔끔하게 써놔야지 그니까. 그러니까 풀이가 적혀는 있는데 이게 답도 같이 체크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를 풀이하다가 그냥 모르겠어서 때려친 게 있거든요. 그 문제를 못 찾겠어요. 18번 문제. 18번. 그 기울기가 그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 그 접점에 그 좌표를 구해서 그 기울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이런 원이 있고
저 y는 mx 마이너스 2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봤을 때 y는 마이너스 2면 밑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림 그냥 그림만 쓰는 거. 이 직선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난대. 근데 이 직선과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 여기 이 선보다는 이쪽에 있어야겠지. 네. 그리고 여기 이 선보다는 이쪽에 있어야겠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범위를 구하라는 거 아닐까? m 값에? 그거는 알겠는데 그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접할때의 기울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접할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접할때의 기울기를 어떻게 접할때의 기울기?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원에 접하는 것.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원이랑 접하려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을 때 한 번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환별식이 여기다. 그 두 조건 중에 하나 만족하면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접하는 것보다 이쪽은 뭐? m이 더 클 때, 얘도 더 클 때. 그러면 얘는 더 작을 때다. 아니 더 클 때, 더 클 아니 더 클 때.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 범위. 13번이 없어졌어요. 아니, 13번이 아예 없다고? 아니 찾았어요. 아 이래 껴놔. 빨리 먹었어. 그 선대로 안 있었어. m제곱이 m이 루트 3이 나오는데 m이 값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다시 그아 이게 아 이게 아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아 저 찍은 게 그만 두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그냥 다시 풀려고 봤는데 그게 뭐였는지를 못 찾겠어요. 이거 답을 표시를 해놔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아까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그 루트 3이 나왔는데 거기서 더 하질 못해요. 이거 봤어? 빨리 해 희윤아 시간 없다. 아 네 그냥 해볼게. 주말에 나오고 싶나 보지? 아니요 나가기 싫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대요. 뭐 일요일에 뭐 한글 뭐가 있어? 네. 뭐가 있는데? 국어. 아 국어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거 거의 하루 종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 10시부터 1시까지였나? 한다음에 저 바로 뒤에 필라테스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5시. 5시? 그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싫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되잖아.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 거기로 빠져나가. 아니 원상은 안 될 것 같아. 구멍이 굉장히 크잖아. 바늘 구멍도 아니고. 이 그림을 다 필수적으로 그려야 되네. 문제가. 내가 쌤이 문제 풀 때 자꾸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 저 원래 그림 그리는 습관 있어. 미리미리 그림 그리는 거 습관해라. 나중에 그 수트 이런 데 올라가면은 그림 잘 그려야 돼 진짜. 아 근데 그림 안 그려요 저 자꾸. 너는 그림 그리기 취미라면서. 근데 우리 뜻이 다르잖아. 내가 똑같은 문제 봤는데 쌤 여기 잠깐 19번에 15번? 19번 19번? 이거 뭐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6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원이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뭐 밖에 치크도 이렇게 있네. 가장 가까운 거리랑 가장 먼 거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중심 있잖아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 거기서부터 딱 수직으로 그을 때, 수직으로 봤을 때 저기 아니, 위로도 두꺼워요. 위로도 두꺼워. 저기 위에 원의 만난 점이 가장 먼 거고 이게 가장 먼 거. 저 밑에 만난 점. 거의 가장 작은 거. 포함되더라. 근데 아,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면 그 일단은 그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면 하면 예. 저이고 빼면 저 아, 아까 좀 큰 거 있었어. 근데 그거는 진짜 점을 줘가지고 펴는데 직선이야. 여기도 점 거의 줬잖아 지금. 이 점 줬네 여기. 중심이 2카마 많이 쓰는구나. 아, 이렇게 됐어. 아, 좋네. 아니 저 쌤이 저 그림 그릴 때까지 그 직선 아니 그 중심이랑 저거랑 그 거리 공식 구하는 거를 안 헷갈려. 한숨 마시고 있어. 이거 보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근데 원방하고 원방 먼저 채취해주시면 안 돼요? 왜? 뭐 그게 좀 마음이 편할까? 아 그래? 여러분 채취해. 아니야. 그러니까 점 하나 짜는데도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없는데. 이게 시험인지 자석을 치고 있는 건지. 이제 맞다리는 계산이 계속 잘못 나오는지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찍어야 되는데 70점만 안 넘어가. 70점 못 넘어갈 것 같아. 필라테스 끝나고 와. 필라테스도 그냥 끝나버릴까. 얘는 저는 확실하게 풀었고 얘가 지금 의문이고 얘도 의문이고 쟤는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보니까 원에 방정하시면 숙제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거 원에 방정식은 원래 다 끝나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대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대칭 끝나고 집합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있는 거 같아. 다음주간까지 치고 시험 보게 생겼네. 빨리 넘어가. 대치기도 대치기도 빨리 시험 봐야지. 어, 머리가 안 돌아가요. 21번에 21번? 네. 21번에 P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P가 두 개 나온다고? 네. 왜냐면 원에 있으면 평양 게 여기도 있고 그치. 여기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A, B를 구할 방법이 그 직선이랑 그 원이랑 그 거리 공식 썼을 때 0이 아니 그 루트 20이 나오게 해야 돼요. 거리 공식 쓰면은 그냥 그 여기 0이 나와요. 자. 네. 얘가 지금 거기 나온 원인데 이 원이 y는 2분의 1x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접선이 y는 2분의 1x랑 평행하대.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가 정해진 거 구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아, 공식 기억나지 이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z 플러스 1. 여기에 넣으면 우리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두 개 나오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가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지금? 지금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금 구하는 거네, 접점 p. 네. a, b. 네. 근데 우리가 또 뭘 또 배웠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도 배웠잖아. 접점이 a, b라면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일 때 어떻게 쓸 수 있어? a, ax 플러스 by는 20. 이거랑 이거랑 같게 만들어주는 ab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 AD가 여기 원 위에 있어야 되고 루트 20이랑 루트 2랑 곱하면 그냥 40 돼요. 루트 뭐라고? 아 루트 그냥 40이구나. 루트 40. 뭘 물어본 거지? 아, 아니야? 뭐 원 60까지 풀려고? 아 아니요. 무슨 시간이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도영이도 먼저 풀 건데. 깔끔하게 이 두 문제 버리고 시간 넘은 거를 원할까고? 원할까요 그럼? 다시 있어? 아니요. 첫 회.
야, 무슨 심한 문제를 버리, 심한 문제도 아니고 뭔 문제를 버려. 아니, 기회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니. 선생님,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저 문제. 그거? 네. 저렇게 해서 구하면 이상한데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저거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 나오거든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문제 없어도 이때 AX 플러스 BY가 나오는데 그거를 A에 대해서 정리하고 B에 대해서 정리해서 n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y는 얼마? 루트 20. 근데 3보다 한번? y는 2분의 1x,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루트 20. 여기는 루트 2, 4분, 4분의 5. 4분의 5. 여기는 어떻게 돼?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1x 플러스 마이너스 5.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2를 곱한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20인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20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돼. 4를 곱하겠네. 4를 곱하면 4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바꿔주면은 2x 더하기 4y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여기다가 20을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2x 플러스 4y고 하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이런 대로 나뉜다? 네. 끝난 거 아니야? AB, AB네. AB, AB. 아, 그렇네. 저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 이거 풀어주는 길이면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진짜 신기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의 방정식. 그게 공식이 요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21번이야? 네.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여기 m에다가는 2분의 1을 쓰고 반지름은 얼마? 루트 20이네? 그러니까 이 원을 접하는 접선은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은 우리가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그리고 위에는 루트 4분의 5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얼마?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두 식이 바로 얘를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두 개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접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또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원 위의 접점에서 그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잖아. 저기 A랑 B가 들어가지. 그렇지. 여기 A랑 B가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X, BY는 20. 얘가 지금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라는 원의 방정식. 그 위에 있는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접점 A, B. 그러면 얘랑 같다라고 본다면
여기 AP가 지금 접점인 거잖아.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이 모양을, 그치? 숫자가 얼마 필요해? 20.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가 필요한 20이 생기는 거잖아.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4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0인 거고,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2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또 20은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4y.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접점의 방정식인 거고, 그러면 접점은 마이너스 2,4거나 2,-4. 이거는 뭐 그냥 다 풀어줬네. 이건 풀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2번 딱 신청해 주세요. 22번. 2번? 네. Y축 위의 한 점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5일 때 이를 만족하는 실수 B의 값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세 번째잖아. 첫 번째가 뭐야?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 있고, 두 번째가 뭐야?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의 방정식, 그것도 공식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건데, 그건 공식이 없잖아, 그치? 우리가 어떻게 문제 풀라고 그랬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한다. 또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라면 중분이 나온다는 거고, 중분이라는 건 교점이 한 개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라면 그 직선과 원은 접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 그림을 2,0,1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지난다고? 0,b 여기는 0,b. 네. 그러면 이렇게 근 접선이랑 이렇게 근 접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기울기를 곱했더니 어떻게 돼? 5가 나온대.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로 그거 하나는 다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기울기랑 여기에 나온 기울기를 곱하면 5가 된다는? m을 따로따로 곱하는 그런 모양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아마도 n을 따로따로 구하지 않아도 나올 거야, 값이. 쌤 생각에는 아마도. 저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22번. 지금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첫 번째가 원 위의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이런 공식. 두 번째가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공식. 세 번째가 원 밖을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때, 얘는 공식이 없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r과 같다면 접한다. 또는 이 점을 지나는 여기 여기서 뭐 0,b잖아. 0,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r과 같다면 그 직선은 원과 접한다라는 거지. 또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라면, 중근이 뭐야? 교점을 말하는 거잖아. 중근이라면 교점이 한 개라는 거잖아.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라면 그거는 접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m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m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m이 그 방정식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어떤 부분이 m의 두 값의 곱이야? 상수항이겠지? 그러니까 m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상수항이 m의 두 값의 곱이 되겠지. 그 상수항이 아마 지금 b에 대한 어떤 식일 거고, 그러니까 거기 상수항이 5가 되도록 b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m의 값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b의 값은 나오겠지? 다 알려줬다. 어, 뭐,
안 듣기 시작했는데. 유유기에 곱씹 오면은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면 그것도 그 기울이라고 해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했을 때 5라면은 여기 기울기 5냐고? 네. 기울기 5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한 번에 구하지? 저 머리가 멈췄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오케이. 자, 보자. 다시 한 번. 조금 더 힌트를 줄게. 이제 거의 풀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여기에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 네. 우리 보시면 여기에 0,P가 있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b는 mx-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치? 예?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아,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저걸 정리해주면 mx-y+b는 0. 얘가 지금 0,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네.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으면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한다는 거. 근데 원의 지금 중심이 어디야? 여기는 몇 번이니 이거? 22번? 응. 여기가 2,0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2,0까지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씌우고 2m y에 나가는 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b. 얘가 뭐랑 같으면 반지름이랑 같으면. 근데 반지름은 1이네. 1.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듣고 있네. 자, 잠시만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네, 네. 그것까지 지금 제가 딱 고민한 거예요. 얘가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 루트 아니 m제곱 플러스 1은 4m제곱. 그렇지. 4m b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은 4m제곱 4bm 플러스 b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 항아리에서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를 해주면은 0은 3m제곱 플러스 4bm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안 나오지. 상상해. 이거를 만족하는 m의 값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네. 그 두 개가 어디야?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겠지. 네. 근데 이걸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야? 곱을 구하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 근과 필수와의 관계 어디야?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1. 그거지. 그게 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의 값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지. 저기 세정했어. 맛있어? 네. 분명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분명히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분명히 빼면 아, 원의 방정식 다 있어? 네, 저도 다 지금 하는데 마음으로 맞추는 좀 첫 번째 부터 지금 틀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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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틀렸으니까. 11회 아, 근데 점수 안 돼. 하나, 둘, 두 개예요? 총 세 개죠. 이거는 몇 점이에요? 잠깐만.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나머지한테 관심이 많아. 내가 저 못 봤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세 개. 대표님 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황진우 씨, 20일 나는 24, 91점. 19 나는 24, 82점. 이게 페이퍼 뭐 10점 나와? 91. 오, 90점 돼. 근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조용히는 언제 할 건데 오늘만 해야 될 거냐 조용히. 학원은 있어요 지금. 그만 나올래.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정도 점수 나오는 게 가능한 것 같아. 맞는 말이긴 해 지금. 그래도 다 했어? 아니 그냥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데. 뭐? 왜? 아니 그러니까 중상위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중위권만 좀 하자 이건데. 중위권도 안 나와. 다 했어 80점이면. 조금 더 잘했으면 하긴 했는데 80점이면 뭐 잘했어. 빨리 고용이도 빨리 오늘 안으로 빨리. 아 숙제로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좀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집 한번 하다 보면 집으로. 숙제가 많아. 고용이도 숙제로 하고. 근데 그 진도도 나온 진도도 숙제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풀죠 그냥. 그러니까요. 아 진도를. 나누기도 했고. 근데 왜 두 명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얘는 캠프 같고 얘는 아프다고. 다사다난한 것 같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번에 여기서 어떻게 썼다가 태민 티처리 다 했다는 거. 너가 어중간하게 치고 가가지고. 아 그래요? 어? 내가 퍼프 쏟았는데 적당히 치고 갔더라고. 그래서 수업하면 너 다 치고 갔어. 아니 컵이 부서진 거예요. 컵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빠져나가고 있어요 커피가.
어울리 운동 빨리 하자. 이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영이의 방정식은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집 밖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아 네. 진도가 쌤이 원한 것보다 빨리 나간 건 아니지만 좀 느린 건 아니라서. 16분 40분. 직선의 이동은 직선도 점자의 이동이잖아요. 아니 직선은 도형으로 봐야 돼. 아 도형으로 봐야 돼요? 직선은 도형이야? 그러면 그 뭘, 아니, 점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점만 말하는 거고 이게 점이 모여있는 건 무조건 다 도형이야. 그래요. 그러면 그 X축 방향으로 1 이동했으면 Y-1, X-1. 그렇지. 직선도 X-1으로 와야 돼. 도형이기 때문에. 쌤이 말했지만 도형의 방정식 네 개 중에 여기 단원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여기 잘 봐야 돼.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네 개나 있어요. 네 개.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아 이거 수화 첫 번째 단원. 어 수화 앞에 네 단원. 거기다 도형의 방정식.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수 상하 중에. 여기가요?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더라고. 보통. 여기서 세 번이가 떨어져. 열심히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지려 그래. 원도 도형이죠. 그렇지. 그냥 점들이 모여 있으면 다 도형이야. 아니 지금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해서 본데 그 도형 아니 그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 벌써 4번이야? 네. 어. 4번 문제 그 A축 방향 아니 X축 방향을 A만큼 가면은 X-E-A 제곱 있어야 돼. 맞다.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는 도형이라면 X 대신에 X-A를 넣으라는 거지. X 자리에 X 대신에 X-A. 아. Y축으로 B만큼 Y-B를 넣어. Y 대신에 Y-B를 넣으라는 거. 이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겠지 않은게 맞아요? 우신이 벌써 4번 푸는 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5번인데요? 아 5번이야? 몰라 그런다고. 이거 집에서 뽑고 왔어요. 5번? 노가다예요 아니면은 제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 그대로 하고 있다면은 조금 노가다가 될 수도 있겠지. 뭔가 잘못 풀고 있어요, 저 지금. 근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잘못 풀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구해야 돼. 물론 그거를 전기에서 그냥 갖다고 놓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기 나와 있는 재를 이렇게 고치면 재를 갖다는 거잖아. 전기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아, 근데 봐봐.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랑 이 원의 방정식이 같대. 근데 얘는 일반형이야. 얘는 표준형이고.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비교하거나 또는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서 비교하는 거 둘 다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더 쉬운 걸로 하면 되겠지.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거나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거나. 얘를 일반형.
5번부터 싹 다 틀릴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겸사를 부려. 원도 잘했잖아. 8천 넘었잖아. 아직 남았잖아요. 어떻게 올려버릴 거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전개할게요. 이거만 많이 안 되는 거. 전개한다고 할까? 어쩔 수 없죠. 5번이요? 4번. 전개 몰려서 틀릴 것 같은데. 4번 저도 근데 그렇게 큰 것 같은데. 너도 전개해서 풀었어? 목표 나간다. 목표 나간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표준형 어떻게 보시냐고? 거기 있는 거 말고 그냥 쌤이 아무거나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네, 그런 거는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뒤에 이 마이너스 EX가 없다고 봐야 돼. 아 이게 없어? 네. 이렇게 없다 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저기다가 그 9를 더한 거죠? 어, 9 더했지. 플러스 9, 플러스 9. 이거 못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니? 했는데요? 목이 되게 불편해요. 왠지를 모르겠어. 그럼 만약에 저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y라고? 마이너스 6y면 뭐 다른 거 거기가 마이너스 6y니? 아니 여기는 마이너스 4y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옆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표현이 플러스 보자. 이거 절반의 제곱. 왜? 아. 근데 그거랑 다른 식이랑 어떻게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하면 저거를 하나 얘가 이제 한번 나왔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5의 제곱 그리고 뭐 y 뭐 플러스 b 마이너스 뭐 7 제곱은 이거를 같았대. 그러면 여기가 0인 거니까 얘는 5.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b는 4라고 하면 되겠네. 같은 거 같은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이 되는 거고 그치? 1은 마이너스 3인 거고 아 그렇구나. 너무 가르쳐준 것 같은데. 아니 처음 배웠고 가장 최근에 배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죠. 배우는 과정이라고? 우리의 수업은 뭐 했는데 그럼? 이미 수업도 배운 거지만 아직 배운 거지. 쌤 혼자 수업만 한 거야? 아 아니죠. 어디가 이상한데? 아
아시려 느끼기. 우리가 아니 그게 너무 많다는데. 빠르게 빠르구나. 계획 보니까 2월 26일에 들어간다고 그랬네. 1월 26일이요? 어. 오늘이 19일. 괜찮아. 다음 주 제가 빠지는 날인데. 다음 주 금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에 따르면 원래 지금 도영이를 하고 있을 때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저기 시험이 일정이 없잖아요. 시험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시험을 하루에 본다는 거. 근데 보니까 막상 보니까 이틀 동안 보고 있는데 시험을 어제 3일 동안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근데 이거 오늘 아니 이틀이죠. 저번 시간 저번 시간 막 돈을 받고 한번 더 볼 거잖아 지금. 오늘 다 끝낼 수 있어? 아니요. 아 그러네 지금 7시. 근데 월요일에 한다고 해도 26일에 그러니까 좀 빠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연습 문제를 안 하고 있잖아. 아 어? 그러니까 더 빠르게 나가긴 해야지. 연습 문제가 좀 빠르게 할 테니까. 내가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저희들 수 원도 해야 되고 맞아요. 소통까지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미치겠다. 올해 수통까지 보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쪽 보면 손해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요? 빡통. 다 수능으로 수능해서 이번에 수능 개편되면서 미적분이랑 기아가 그거 빠졌잖아. 아 그래요? 손 듣는 말이야? 네, 저 관심 없어요. 문이과 통합되면서 미적분이랑 기아 빠지고 합통으로 아마 다 통일됐을 것 같기도 해. 와 이거 지금 미적 풀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미적 풀고 있는 애들은 이제 학교 내신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들어가겠지. 못 봐? 이번에 x-a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랑 x제곱 플러스 y-b의제곱은 1 보였거든요. 지금 6번만 하는 거지? 어,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과 이거를 원점의 평행 값이 모두 여기에 접한다. 양수 ab의 곱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인데 얘가 어떻게 됐다고? 그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나. x 마이너스 a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그다음에 됐고 다른 애는 어떻게 됐다고?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 비의 제곱. y 제곱은 1. 그런데 지금 접하는 접선이 뭐가 정해졌어? 접선 구하는 게 세 개 있지. 첫 번째가 뭐야? 접점. 접점과 두 번째는 접선 기울기. 기울기. 첫 번째는 접점, 두 번째는 기울기. 각각의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지? 공식 없는 거. 원밖에 한 점, 공식 없는 거. 얘는 지금 뭐가 정해졌니? 그 기울기? 기울기가 정해졌네. 네.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 여기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애를 구해가지고 그게 어떤 애?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네. 근데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이 0이 아니야. 그치? 그거 조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것도 우리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계에서 저렇게 풀어야 되는데 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던질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분수로 나와요. 답이 분수가 맞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다 라고 문제도 풀기 때문에 직선 알고 우리가 여기가
지금 a, 0인 거잖아. 그렇지? 네. 직선으로부터 a, 0까지 거리가 1인 거. 그러면 a가 뭔가 나오겠지. 그럼 밑에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 그렇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수가 맞아요? 어? 수가 나오는데요? 답이 뭔지까지는 모르겠다. 풀어본 건 아니라서. a, 0이랑 또 이상한데? 0, b 이거 두 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이 직선으로부터 a, 0까지 거리가 1. 0, b까지 거리도 1. 아, 0, b 지금 미쳤구나. 4인. 약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이 4분의 1? 4분의 3 나오는데 4분의 3? 4분의 3? 이거 많이 바뀌었죠.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은근히 이게 도형의 돈이 많지 않네요. 도형의 돈? 근데 그래도 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때는 이거 합의 풀 생각이었어. 전부 다 16부터 19까지. 16부터 19요? 합의 다 풀 생각이었는데. 이게 맨 처음부터. 네, 생각해도 70분 전 하루 피우는 좀 맞기는 한데 지금 몇 시, 몇 분이지? 2시간 가 이거를 이틀 동안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저하고 이틀이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해라. 다음에 집합 명제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2시간만 수업이잖아요. 그 만약에 70문제를 다 풀면 한 문제 2.5, 그러니까 2분 30초 동안 풀어야 돼. 그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되잖아. 급히나? 그렇네. 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1-2 아니에요? 1-2.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연습하면 돼. 지금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시험 보고 있는 거잖아. 연습은 우리랑 같이 수업할 때 하는 게 연습이고. 대칭성이면 y 좌표 볼게요. x축에 대해 대칭성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쵸? 맞습니다. 저희 머리를 못 믿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원점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하면 직선에 대해 대칭성하는 거잖아. 아, 직선. 그거에 대해 대칭성. 애들이 오픈북 테스트라고 했는데 책볼 생각 안 하고 책을 꺼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중요한 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원점이. 오늘 숙제가 도형의 이동 그거 하고 RPM 하고. RPM 숙제를 받아요? 도형이 끝났잖아. 도형의 이동 테스트 끝내고 일품 하고. 끝내는 걸 숙제로만 내셔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거 끝내는 걸 숙제로만 내셔도 돼. 주말 동안 그것만 하겠다고? 이거 말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다니. 제가 할 게 많아요. 꼭 방송하려고 그러지. 아니 방송 안 하려고 여기 너무 아파요. 몇 시간 동안
대변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기빨인 건 아닌데 그냥 힘들어 요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근데 이건 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거 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됐잖아 지금. 지금 저 한 개 무슨 질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라도 뭐라고 그랬잖아. 사실 원래 오늘 내 TV도 끝내고 집합 나가려고 그랬어. 머리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 내 시간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거 끝내고 이거 시험 끝낸 다음에 집합 나가려고 있었어 오늘 원래. 어머님한테 오늘 집합 나간다 그랬어 여기 어머님한테는. 근데 지금 하나도 못 나가고 이것도 안 끝났잖아 지금.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 원래 상황으로서는 원방 끝나고 오늘 이걸 풀고 지금 집합을 나갔어야 됐구나. 쌤, 그러면 숙제로 이거 못 푼 거 다 풀어오고 미래 숙제 다 해오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만들어 쓰고 있어. 유세를 다 해요? 어떤가? 이제 다 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현재. 아, 아니 근데 저는 미리 좀 있었을 거 같아. 1통 3-1 일품 있는 사람. 네. 우리가 지난번에 11쪽까지 나갔었나? 그치? 아, 그래요? 잠시만. 월요일 숙제도 있었어요? 월요일날 숙제가 없었고. 근데 다 지워버렸네. 1편은 금요일만 나가? 아 그래요? 11쪽까지 했었고 12부터 개념 핵심까지니까 선생님 문자 15쪽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11쪽까지 맞아요. 12부터 15쪽까지 아니 그 이렇게 아트북스 아세요? 응. 롤 캐릭터가 아세요? 저 이제 메카 아트북스 샀어요. 공식이는 솔직히 RPM 많이 안 풀었으니까 다 못 풀 거 알거든? 네. 그러니까 대표 문제만으로 다 풀어와 거기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고 너 지금 여기 시험 문제 다 풀었잖아. 네. 여기 나온 내용들이 대표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거든? 네.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네. 대표 문제 다 풀어와야 돼. 네. 월요일에 안 풀어오면 남길 거야 그날은. 네. 뭐 애초에 시험 보는 게 공부가 없어 이랬는데 이게 전혀 시험이 그게 아니긴 하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오픈 테스트에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아 그 보면서 딱 아 이게 좀 틀렸어. 대학생 되면은 오픈 테스트 좀 많이 하거든. 네. 대학생 때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나요? 맞아 문제가 그냥 아는 걸 다 적으시고 하고. 대학교 때는 이렇게 큰 시험지 준 다음에 한쪽에 한 문장 딱 넣어놔. 그래가지고 쭉 써.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을 이걸 기록했는지 그거 가지고 부분 점수 다 주는 거죠. 그지 같지? 네. 선생님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요구하고 하는데 설마 이 점 구할 때도 얘랑 중점이랑 얘 스카마 Y라고 하면 중점이랑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칭이 아니라면 도대체 풀어야 되는데 y는 x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칭이잖아. 네. y는 x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됐어? x, y를 어떤 그 x 하나 헷갈리니까 a, b라고 하자. 네. a, b라는 애를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
그래,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요? 우리 네 개 배웠잖아.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a, b가 어디로 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a, b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b로 가고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고 나오잖아 저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 b가 어디로 가? b, a로 아하 알겠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저대로 쓰고 이제 저거 말고 막 이상한 직선 나온단 말이야 그게 나왔으면 이제 방금 너가 말한 대로 중점이 거기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구해야겠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그쵸? 포물선의 꼭지점을 좌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포물선이 우리가 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아는데 이거를 아니에요. 몇 번인데? 해본다고? 네. 이거 그럼 이거 점색에 나왔으면 이거 멀미는 그냥 심발근 공식 써. 그렇지? 점색에 나왔으면 심발근 공식 쓰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다. 몇 번이야? 어디 있어? 7번이. 7번. 여기 있네. PQR 구하면 심발근 공식으로 넓이 구하면 되겠네.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뭔가 잘못 나온 거 같아 아 몰라 몰라? 아니 주말에 라오 좀 센 거 몰라 아 죽겠네 그냥 한 5시간 동안 누릴 테니까 시간이요. 저 10시에 집 갔나요? 한 문제 한 100문제 줄게. 하고 있어. 저 방송 봐야 되는데요. 공부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어머님이 너 공부 빡세게 시켜주고 응하시고 계시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저 죽을 것 같아. 집에서 마음대로 꼴을 못 가요. 엑스축에 대하여 평행이동 한다면 y 대신 y마이너스 엑스축에 대하여 평행이동 한다고? 대칭이동이 아니라? 아 대칭이동 엑스축에 대하여 평행이동 하면 y 대신에 y마이너스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지 지금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 평행이동 근데 왜 여기 이쪽 문제들은 다 막 답이 막 0, 1, 2 막 이런 거예요? 글쎄, 저도 모르겠는데 몇 달이 찍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아, 모르겠다. 숫자가 예쁘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너희들?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오면 뭔가 의심스러워. 예쁘면 예쁜 대로 문제고, 분수가 나오면 분수가 나온 대로 문제고. 근데 원점에 대하여 그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죠 x랑 y 응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왜 이렇게 문제들을 다 꼬아요 자꾸 왜 꼬아요 꼬았다고? 이거 네. 꼬는 거 전혀 없을 아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겹겹이에요 뭔 소리야 아니 뭐에 뭐랑 대칭 이동한 뒤에 뭐랑 대칭 이동한 뒤에 뭐랑 대칭 이동한 뒤에 그, 아. 왜 이렇게 꼬여 있어요 문제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까지 못해 지금도. 아니 짜증나잖아 이거. 할 줄 알아야지. 일당이 얼마 하고 있을 거야? 다 성격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x 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이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었으니까
1 더했으니까 여기서 1 더하면 마이너스 2 되고 2 넘어가면 2 되는 거예요. 2가 아닐 것 같은데 어디보자. 지금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x 제곱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 플러스 1이요. 아 플러스 1이야? 여기? 플러스 1이 아직도? 아 마이너스 3은 0 맞아. 마이너스 3. 이거 지금 하라는 건데 그냥 너무 상수한 넘겨. 네. 그러면 이제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얘도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x 제곱은 이미 완전 제곱식이니까 쓸게 없고 1을 더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양쪽에다가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겠지? 아 그럼 저기 4가 되겠네요. 그렇지. 아 네. 오케이. 2의 제곱.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 선생님 보여줄게. 뭔가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제 현의 길을 아 까처럼 하면 돼. 이거 잘하면 끝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검토를 못 할 것 같아. 그래? 아니야 덜 풀었어요. 잘하면은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올 것 같아. 찍은 게 지금 벌써 세 개인데. 찍다니. 아 행운을 빌어요. 좋다. 원점에 대해 거의 뭐 그냥 다 맞으라고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근데 원점에 대해서 배치하면 아 마이너스 내가 지금 학생들한테 맞춰주고 있잖아. 너희들 점수 100점 맞으라고. 네 인정. 이제 수동님도 실력을 남겨드릴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이거 7점 이하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70점 이하 나온 거 없죠? 나오면 안 되잖아. 나는 좀 파트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70점 내가 너무 너희를 무시했나 봐. 미안하다 좀 너무 무시해가지고. 선생님 우치참의 좌표가 여기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안에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과 여기 그냥 P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P가 Q가 1이 되고 하는 거예요. 옥지점의 좌표를 알려면 이참수의 표준형을 만들어야겠지. 네. 만들 수 있지 표준형. 네. 응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Y는 표준형을 만들었으면 어떤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 네. 옥지점 뭐? 네. P 컴마 Q. P 컴마 Q. 그러면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지금. 네. 아니, 지금 그렇게 만들어? 선생님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 원점에 대한 대칭을 했으니까 반대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점에 대한 대칭을 했으니까 저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표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건 뭐 2분의 P의 제곱 4분의 P 제곱 되겠죠. 물론 지금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한데 오히려 얘 있지 꼭지점의 좌표가 저거래. 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를 원점 대칭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이 6,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여기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라는 거잖아. 아 반대로 가서? 반대로 가라는 거지. 그러면 그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가 되게 x가 5 아니야? 네. 마이너스 5,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무한대 부하라는 게 원래는 여기 이 이차함수를 원점 대칭했더니 나온 게 꼭지점이 5,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숫자 다른 걸로 쓸게. 어떤 함수를 원점 대칭했더니 꼭지점이 2,3이었대. 그 말은 2,3이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얘를 원점 대칭하면 그 모든 무언가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복잡하게 그걸만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네. 아. 뭔가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야.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적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죠? 우신이는 10번 풀고 있고 희윤이는 지금 몇 문제 남았니? 14번? 얼추 거의 다 하긴 했네. 16번까지 들어갔어요. 중간에 찍은 거 뭐 안 하냐? 다시 풀으러 가야 돼. 이번에 70문제였지, 다 합쳐서. 70문제 해가지고 5시간? 이랬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겠네. 문제 보이는 거 같아. 이렇게까지 많이 걸릴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뭐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작품과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을 좌표는 무슨 계속 무슨 소리예요? 자 이제 거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자 대칭이 아닌 거다. 두개 원점의 중점이 말도 4,3이라고 그렇지. 아, 대칭 점이라는 거는 대칭 이동을 한두 점의 중점이 대칭 점이라는 거고 대칭 선이라는 거는 두 점의 중점이 대칭 선에 있으면서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대칭 선이랑 직교한다는 거. 이건 대칭 점, 이건 대칭 선. 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대칭 점인 거니까 두 점의 중점이 그거다 라고 하면 되겠지. 아, 대칭해서 왜 이렇게 두 번씩 하고 그러지? 자꾸. 익숙해지라고 빨리 많이 할 거니까 나중에 계속. 문점에 대해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하지? 문제가. 문제가 이상하다니. 제가 이상. 오늘 사람 많이 오네. 저번 숙제가 이번 숙제가 그거밖에 없었지. 원방 테스트밖에 없었지. 네. 너희 둘 다 10번까지 풀어왔지. 네. 원방. 일단 써먹기는 해야 돼. 원방이요? 아. 아니 10번까지 풀었지. 아니 아니. 아까 10번까지 풀었다 했잖아. 저 10번까지 풀게 안 돼. 원방 저 한 번째 빼고 다 풀어오긴 했어요. 아까 너희 둘 다 8문제가 안 풀었습니다. 저 하나 남아있었는데 나머지 다 그냥 다 풀었어. 아 그런가요? 몰라 거의 다 아니 근데 무신이 약간 좀 몇 개 남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남았는데 맨 뒤에 마지막 한 문제까지 풀어가는 감안해서 한 8문제 안 풀었나? 그냥 저 8문제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15번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14번 따로 시험은 안 받고. 아 희윤이도 오늘 그거 시험 보다 말았지? 네 보고 있었는데 희윤이 갑자기 왜 표현이 중요했나 보죠. 그래 시험은 뭐 다음에 뭐 수업시간에 보든가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보든가 시험지
있으니까 그냥 제가 풀어볼게요. 11번까지 11번? 네. 숫자나 적었지? 어? 풀어와. 안 해오면 남길 거야. 희훈이는 다 풀어오고 우신이는 대표 문제까지 다 풀어오고 RPM. 아 머리가 아픈데 무슨 문제야? 문제가 왜 이래? 아 이거 이름을 제가 머리에 따라가주는 머리카락 따라가주면 그림이라도 그려. 아니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머지 다 했어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3차원 그림도 아니고 2차원 그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떡해. 아, 몇 번이네? 13번이요. 어? 13번이. 13번? 자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편이 한번 보여줄게. 이게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뒤에 xy로 그 바꾼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걸 이동을 하면 이 여기 중에서 왜 그림이 비슷하게 생긴 것조차도 안 나올까? 자 보자. 오케이. 첫 번째 한 번은 뭘 했냐면 얘를 이렇게 했어. x 플러스 2 y 컴마 y는 0 이렇게. 네. 그러면 어? 왜 x를 이동시켜? 아, 그 다음에 어, 한 번 더 이동하는 거잖아 지금. 한 번 더 이동했어. 어떻게? X랑 Y만 바꾸게. 아아아 선택을 누르네. 두 번 이동한 거지? 네. 선생님 이거 12번에 아, 구멍 뚫린 부분에 마이너스 1콤마 1이에요. 구멍 뚫린 부분? 12번? 네. 12번에 답이 1이 맞아요. 그건 모르지. 3번 봐. 그냥 안 풀어봤어. 아니요. 저 박대가리 어떻게 문, 무슨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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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순전치 않은 인생인데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잠시만 4번까지만 풀어볼게. 얘들 들어올게. 저쪽 뒤에 있는 애들은 아마 밖에 있는 것 같으니까.